이번에는 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네.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유가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불쑥 다른 사람이 나오지? 갑자기 발음이 이상이지. 그대들이 신을 받아보면 알아. 그쵸. 그렇지. 그러면 제일 좋지만. 근데 신기가 있어야 신을 받겠지. 신자들은 모르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면 어떨까? 신점에 대해서. 신점. 말 그대로 내가 아닌 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그냥 전달자일 뿐인데 이렇게 들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만 나는 싫어서 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. 내가 싫어서 해야 더 정확도도 있고 막 말이 나와. 그냥 평상시에 나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나와. 내가 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막힐 때도 있고 그래요. 선생님은 그러면 생년월일 같은 거는 잘 안 받으세요? 처음에는 이걸 받아야지 내가 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처음에는 받았어. 네. 그리고 사주 풀이는 안 해. 네. 그냥 할머니 어디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. 네. 봐주세요. 그러면은 뭐 할머니가 와서 점을 보실 수도 있고 애기씨들이 나와서 점을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나는 처음에는 그냥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받았어. 근데 그게 없어도 보긴 봐. 솔직히 목소리만 들어도 볼 수 있고 이 사람 사주가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봐. 그 사람의 운기 태세를 봤을 때 전화로 보면 그 사람의 그 주파수 목소리 주파수로 듣고 그냥 그 사람의 운기를 읽을 때가 있고요. 난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. 왜냐면 같이 따라오는 조상이 있거든. 조상이 따라 들어와서 일러주시는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그렇게 보지. 그럼 여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점의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.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신점 또는 영점의 단점. 이 부분은 좀 난감하다. 가끔 안 보이실 때가 있어. 나한테 돈을 내고 보러 왔는데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. 왜 안 보이냐. 이 집에 상문이 들었구나. 이 사람 운기가 너무 깝깝해서 진짜 앞이 깜깜하게 나랑 그리고 사대가 깜깜해서 안 보이거나 사대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. 네. 그러면 진짜 사대가 잘 맞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이빨 닦는 것까지 나와. 우리 애기씨는 흉내 진짜 잘 내거든. 네, 그럼 맞아요. 이 사람이 하는 흉내까지 막 내가면서 당신이 이렇잖아 저렇잖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1,0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와. 솔직히 까놓고 다 100% 다 잘 본다고 말 못해. 틀릴 수도 있어. 할머니가 전달을 해주신데 내가 인간이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. 네.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도 있어. 그쵸. 그러면 안 나오면 난 좀 다시 돌려줘. 죄송하다고.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. 간보러 오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. 좀 맞춰봐요. 이런 경우 있어. 맞춰. 오. 열이 확 받았고 너희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말을 할 때도 있어. 네. 그럴 때도 있고 그럼 또 아닐 때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조상에서 일러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차라리 난 여기 오신 분들 어쨌건 내가 답답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러면 믿든 안 믿든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. 이제 실제로 만약에 영상을 보거나 그전 영상들을 보거나 뭐 다른 쪽으로 매니저를 보거나 선생님에게 직접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 보면은 이 신점이라는 것 때문에 당황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분들한테 미리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주특기라고 생각을 해. 왜냐면 표현이 되지 않고 그냥 애기씨 왔으면 진짜 예쁘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할머니가 와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면서 점사를 봐주시는 분들도 스타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주가 할머니시지만 애기씨들이 점을 보시기 때문에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. 갑자기 막 할머니가 점을 막 보시다가 애기씨들이 답답해서 탁 나올 때도 있고 그래. 애기씨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거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선녀님은 동자가 되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. 그래서 막 아유 동자가 답답해서 내가 나왔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. 옛날에 스토리를 하나 들었는데 실제로 선생님 점사를 보시다가 점사가 잘 안 나오고 그러시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진짜 뛰어. 나 그런 적 있어. 내가 얘기했어? 네. 아 내가 얘기했어? 네. 나 그래. 가끔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. 나가서 방울부채 두고 바깥에서 막 뛰고 와. 아니 진짜 나는 내가 점이 좀 안 나오면 내가 미쳐버려. 답답해. 그래서 내가 조금 욕심이 많은 거지. 내 인간의 욕심도 욕심이지만 신의 욕심이 있어. 그래서 할머니 말을 전달을 잘 해드려야 옳은 점사가 나가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은 어쨌거나 단돈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7만 원 10만 원이든 돈을 내고 보는 건데 이 사람 답답한 부분을 어떻게든 긁어줘야 될 거 아니야. 난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해줄 순 없어. 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운 때가 아니니 나중에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조금 잘 버텨보자 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.
나는 과거지사 이렇고 저렇군 얘기는 잘 안 해. 약간 신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황 절대 하시지 마시고. 나는 아니야 처음 재밌어 하신다니까. 난 재밌게 풀어요.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. 아니 더 궁금해서 오신다니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